안쪽 동네에서 닭을 쪄서 먹었다 그래갖고 안동찜닭이래. 안동네가 잘 사는 동네잖아. 실제로 안동네에서 먹는 음식. 진짜요? 그렇대. 뭐 춘천 막국수 안동찜닭 이런 게 아니었구나. 야 지금 한 얘기를 김민아 너한테 누나지? 그러면은 어? 아예 그냥 우리한테 저 형님 형 누나들 저 안동찜닭 그래. 딱 그래봐. 그럼 우리가 모른 척 할게. 글쎄. 니한테 던질게. 왜 안동찜닭이라고 그러죠? 아 그거 모르세요? 어 해봐. 미쳤구만 이거 미쳤어. 야 정말. 너 이렇게 웃으면 야 인마 웃으면 어떻게 해? 인마. 아 웃지 말고 해. 해봐. 아 그거 모르셨어요? 그거 안동 왜 그랬냐? 저 여기서 촬영한다 그래갖고 좀 검색해봤는데 춘천 막국수 뭐 이런 것처럼 안동의 찜닭이 아니라 그 안쪽 동네가 보통 부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안쪽 동네에서 고기 잡. 네, 그래서 이제 안동 찜닭 쪽이네. 그래? 좋아. 좋아. 네네. 자 이렇게 한번 가자. 오늘 큰 미션 하나 있네. 아 진짜인 거죠? 어 그럼 진짜지. 왜 이름이 안동 찜닭? 유래가 뭐 있어? 그 안동 찜닭이 그 춘천 막국수처럼 근데 그 춘천 막국수처럼 안동 찜닭이 그 여기 음식이 아니래요. 아 그래? 안동 찜닭이? 그럼 그 유래가 뭔데 안동 찜닭? 왜 안동 찜닭이? 이게 안쪽. 안쪽? 너 거짓말 하는 거지? 아니야. 아 진짜? 응. 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다.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 거 아니야.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. 그래서 안쪽 동네에 있는 제주 먹는 찜닭이 안동 찜닭이다. 처음 알았어.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뭉치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. 안동 찜닭 유리 한번 쳐봐. 안동 찜닭 유리 한번 쳐봐. 로운이가 많이 알아요. 보통. 그래? 거기보다? 네. 그럼요. 진짜요? 오 진짜요? 와, 부처님 안동네에서 쳐요. 오 진짜요? 부처님 안동네에서 특별한 날 해먹었다. 역시. 이야. 간장 맛도 있고. 나는 전혀 몰랐네. 나도 몰랐어. 진짜 몰랐어. 성우가 얘기해서 알았어. 그러니까. 와. 그렇구나. 대단한 건 아닙니다. 성우. 뷰.